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 중인 미국에선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주는 항체 검사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 형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은 분분한 상황인데요. 대부분 무료로 검사가 제공되는 데다 한인 동포들 가운데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많아 검사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은미 리포터입니다. 한인교회 앞에 간이 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항체가 몸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체 검사입니다. 검사비는 무료.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얀센 그 백신을 맞았는데 그래서 지금 항체 검사 다시 하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검사를 해서 항체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면이 가장 크죠.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항체 검사를 오늘 맞기로. 지금 현재 저희 클리닉을 통하여 대략 3,000분 이상의 동포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부스터샷의 시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의 항체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해 말 항체 검사 키트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입해 감염되지 않도록 중화하는 항체가 생성되는데 검사 기관 관계자들은 혈액을 채취해 중화 항체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화 항체라고 그러죠. 뉴트럴라이징 앤티바디가 얼마만큼의 수치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의뢰하신 분에게 그 수치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이, 로우, 미디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우, 미디움이거나 아주 그 항체가 없는 경우, 노 디텍트가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2주 전 저도 코로나 항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7개월 전 얀센 백신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현재 저의 항체 수치는 중간 수준입니다.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백신 접종 후 개인 면역 여부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화 항체 자체가 검사하기 어렵고 실제로 항체 수치가 정확하다고 해도 신형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경우 면역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부스터샷 접종을 앞둔 미국에선 백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항체 검사 수요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산호세에서 YTN 월드 최유미입니다.